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청형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동살, 네, 태어난 날짜, 음력이에요. 음력 1일, 3일, 8일에 해당되는, 그래서 1일, 11일, 21일, 그리고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인동살. 인동살이란 사람이 살면서 꼭 풀어야 되는 흉살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보통 선생님, 살은 엄청나게 많은데 인동살은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 세상 살아갈 때, 예,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면 되게 고초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인동살이 있으면 인간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면서도 부부지간에 화합이 안 되고, 또 직장생활 하더라도 나는 일 잘하고 있는데 괜히 구설이 따르거나, 평상시 뭐 지인들 간에도 잘해주고 욕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거나 시비, 구설 때문에 마음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동살에 있으신 분들이 부부의 연을 맺고 하는 경우 이별의 공방살이 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헤어진다 이것보다 부부지간에 맨날 행복해야 되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가 여성분이 외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계속 따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부지간의 문제, 그리고 이성을 보자면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별, 네,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남녀 간의 인연법이 약하다 보니 시집장가 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인동살이 이렇게 사람으로 관한 부분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태어나서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건강상 문제 때문에 차라리 뼈가 부러지고 째지면 병원 가서 바로 고치면 되는데 시름시름 아픈 데가 계속 늘어나.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병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치레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건강해야 뭐든 사회생활을 하든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건강적인 이유로, 예,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단밥 먹고 단잠 자는 게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동살이란 건 조상님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 자손이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는 마세요. 왜냐? 조상님이 자손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자, 도와주려고 왔으면 마음이 통해야 뭔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자손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되는 줄 알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은 계속 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떤 대가가 안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상님의 이런 이제 업보, 이런 기운을 잘 타는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님 전에 대우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빌고 살다 보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무언가, 네, 더 크게 얻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조상님과의 우리가 동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손바닥은 마주쳐서 분명히 소리가 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장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회사는 들어가긴 들어가, 직장도 들어가, 근데 금방 그만둬, 아니면 어떤 사유가 됐든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데,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금전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손재, 금전을 자꾸 잃어버린다거나, 그리고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주위 사람들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이 자꾸만 흘러나가는 세월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을 남한테 빌려줬다가 그걸로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또 투자했다가 사기를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금전 거래나 투기, 투자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노력해서 벌어놓은 돈, 내가 진짜 아끼느라고 좋은 옷 한번 못 입고 맛있는 음식 세 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아껴 아껴서 이렇게 냅뒀다가 써보지도 못한다.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두 분 다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인동살이 꼈다라고 하면 어떤 사연이 발생을 하냐.
자식은 부모님이 안 풀리는 사업이 안 된다거나 부모님 자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한다거나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거나 이렇게 이제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 입장.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선 자식을 둘러봤을 때 자식이라고 나이 먹고 남들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회사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우리 자식은 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하느라 정신이 거기만 팔려가지고 밖에 나오는 건 그저 밥 먹으러 나올 때 그리고 사회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딱 닫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폭해질 수도 있고 부모님 자락에 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근심 걱정으로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살이 인동살이다. 그리고 또한 자식이 시험을 봤어. 취업을 하려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다 포함을 시킬게요. 이렇게 문서를 발복을 시키자. 합격 문서, 취업 문서를 발복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1점, 2점. 될듯될듯 하면서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에서 붙으면 2차에서 떨어질 수 있고 실기에서 되면 면접에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필기는 됐는데 뭔가 2%가 부족해서 남들보다 계속 뒤처져 가는 삶을 살고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인동살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업 문서뿐만 아니라 승진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이뤄내고 더 성과를 이뤄냈는데도 항상 이들 열차를 타는 거야.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괜히 욕 먹어야 되고 핀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인정 못 받고 시간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낙방하게 되는 이런 것도 인동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1자, 3자, 8자, 음력 날짜에 태어났나, 혹시나 잘 체크를 해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맘만 믿고 열심히 살아서 다잘될것 같으면 정말로 좋겠죠. 하지만 내 노력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집을 얻으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다 이렇듯 전문가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동살, 살이라는 건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고요. 무속인 선생님께 열심히 살을 풀어달라고, 빌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선생님, 살이 껴가지고 이렇게 안 풀리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더 힘드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 아니고 충분히 살을 풀어내고 여러분들의 속은 소원을 이뤄 가시는데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기분 상해하실 게 아니라 아, 다행이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이렇게라도 채워 나가야지. 답이 있다라고 하면,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간의 인동살이 있을 땐 나만의 근심 걱정이 아닌 가족들 간의 근심 걱정으로 점점 커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인동살이 없어. 근데 내 가족 중에 인동살이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근데 그 인동살에 있는 가족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그 집안은 우환이 또 끓게 마련입니다. 그죠? 이렇듯 제일 걱정은 우리가 사회성이 문제예요. 요즘 막 텔레비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리고 데이트 폭력 뭐 이런 부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듯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대인기피증, 그리고 사회와의 차단, 나만을 혼자 방에 가두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몸수가 너무 아파서 암만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하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낙방하시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도 들뜨뜻하면서도 안 되시는 분들, 여러 종류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겪어본 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상님 전에 한도 풀고 원도 풀으시라고 조상님 좋은 데 가세요라고 이제 조상님 상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각각이 신청하시는 분들, 인동살 풀이 신청하시는 분들 한분한분 허수아비에 사주 적어가지고 어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호명을 다 해드리고 살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살, 만살, 살은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어요. 장성살이나 반한살은 문서에 관한해서 좋은 살이에요. 단 이제 지살, 역마살도 좋게 반영하면 좋은 살이겠죠. 근데 이 인동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몰라라 하고 살면 나쁜 거니까 이렇게 조상님들이 나를 점을 찍어서 잘 되라고 도와주려 오셨으니 그냥 탓하지 마시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살만살 소멸하고 애군의 쌀 다 소멸하고 나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시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동살 풀이는 개개인이 하시려면 또 금전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합동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명화당 처녀보살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를 걸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쁜 건 걷어내야 좋은 기운이 발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화이팅이 넘쳐나고 동기부여가 돼서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합동제에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또 근심 걱정 해결하고 기쁜 소식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동살 풀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덧 벌써 네 9차 인동살 풀이 합동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인동살에 관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인동살 풀이 영상을 제일 처음 올렸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이 순간까지 인동살 풀이 합동제에 참여하신 분들 이제 효과를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춰졌더라도 선생님 이제 돼서 뭐 어떤 딸이 취직을 했어요. 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집안 두루두루 이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원만 올려놓고도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행사 당일날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하는 순간 법당에 기도문 올리고 그리고 또 명산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신령님 전에 팔도명산 신령님 합의를 받자 이제 명산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또 신령님 합수를 받아서 또 이 조상님의 업이라는 인동살이니까 여러분들 각각 집집마다 조상님 전에서 매침맘도 풀고 한도 풀으시라고 선왕에도 기도를 올리거든요. 이제 기도를 올리다 보면 집집에 이제 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각각이에요. 물론 공통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선왕의 매인고도 있고 또 산신의 우벌이 있는 가중팔신도 있고 또 조상님 전에서 자손들한테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살아생전에 못해준 게 많아서 이제 혼신이 돼서 구천으로 가셨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못해준 걸 자손들한테 하고자 뭔가 이제 손길을 뻗치는데 이걸 몰라라 하시면 가시손이 되는 거고 알아주시면 마음이 통하니까 이건 이제 도움의 손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상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든 인간 세상에서나 네 그리고 또 조상님과 자손들 그 사이에서나 마음이 통해야 서로 간에 알아주는 게 있어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모르면 오해가 쌓이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칼날이 쓸 수가 있다.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인동살이란 네, 태어난 날짜에 음력으로 1, 3, 8이 들어가신 분들 11일, 21일도 해당이 되고요. 3일, 13일, 23일도 해당이 되고 8일, 18일, 28일 이렇게 이제 138이 끝자리에 새 태어난 날짜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동살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풀어내야 되는 살 중에 하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뭐 천살 만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사주에는 좋은 살도 있고 장성살, 반한살 같은 경우는 문서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진급에 관한 거 네 그리고 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남한테 대우받거나 이런
이제 좋은 문서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흉살에 속하는 살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흉살은 풀어내야 말끔하게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오해 없이 마음 편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편히 사는 세상 그리고 맘 먹고 내가 뜻먹은 대로 소원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흉살을 무조건적으로 풀어내야지 여러분들한테 큰 보탬이 된다. 네. 자, 그리고 인동살은 제일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깨지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으로 잘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구설과 시비. 이거는 이제 가족 간에도 똑같고요. 직장 생활, 네, 그리고 사회 생활에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댁 식구들한테 암만 잘해줘도 결론은 잘 되면 지네 탓이고 안 되면 내 탓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도 열심히 나는 일만 하는데 구설만 따르고 시비만 따르고 그리고 대우 못 받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생일에 태어난 날짜에 1382 인날을 잘 이제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인동살을 꼭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살이 있으신 자손들을 둘러봤을 적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살아가면서 또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신적인 장애, 네, 그리고 이제 질병적으로 계속 잔병 치레를 하거나 몸수가 아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그리고 이제 특정적인 병원 가도 병명이 나오지가 않지만 항상 건강적으로 몸수가 안 좋다. 네, 이것도 인동살에 포함이 됩니다. 조상의 업보 그리고 조상의 기운이 항상 그 자손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음의 기운이 몸에 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양의 기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음의 기운이 자꾸 침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그리고 우울했다가 네, 우울증도 이제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금방 기분 좋았다가 금방 기분 나빴다가 네, 본인 스스로도 내 마음을 좌지우지를 못할 정도의 심한 상태 그리고 자해를 한다거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 소통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생활도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이렇듯 나만의 세계에서 본인 혼자만 버텨나가려고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가족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관한 부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인동살이 있으면 아깝게 네 1점 2점 차이로 떨어진다거나 1차에서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이 계속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시간 낭비를 계속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꾸만 자괴감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면 포기라는 걸 할 때 아 내가 그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난 뭘 해도 안 되겠지 이런 절망감을 크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 관한 부분 직장을 가서 적응을 못하고 들어가긴 들어가도 금방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아예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취직을 했다가 사람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마음고생해서 그냥 뛰쳐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연애나 이성 문제,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 복이 없거나 여자 복이 없거나 그리고 부부 간에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 복이 없거나 마누라 복이 없어가지고 부부 사이에 이별의 공방살이 낀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이혼 안 하고도 그럼 참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면 어느덧 예, 귀신같이 알고
돈이 새 나갈 분명히 생깁니다. 네, 이게 이제 귀신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누가 내 자손을 위해서든 아니면 내 식구를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모아놨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한다던가 남한테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받고 혼자 속부리면서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인동살이 있으시면 뭐 좋은 거가 아니라 나쁜 흉살이기 때문에 인생살이의 우여곡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부모도 인동살이 있으시면 부모님 자락에서 인동살을 안 풀었다. 그러면 자식에게 고스란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양쪽 다 인동살이 있을 경우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세월을 자식은 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 자락에서는 자손이 직장을 못 잡거나 또 시험에 관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 학업에 열중을 못한다거나 정신적인 장애나 몸이 아파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조상님에 관한 이제 병이기 때문에 조상님을 잘만 풀어놔도 어떤 가중팔 씨는 이제 조상님의 업을 잘 닦아드리면 이 인동살까지 낱낱이 또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인동살 풀이를 하고 나셔서 추가적으로 신의 기운이 많거나 신가물이 강한 가중팔 씨 옛날 옛적에 집안의 세존단지를 모셨거나 또 무속인이 계셨거나 뭐 집안에 공을 들였던 분들이 많다. 근데 그 공주를 끊고 산다. 이런 분들 그리고 산소자리가 크게 탈이 났는데 그 자리 그 묘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조상님 대우를 해드리면 더 큰 덕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인동살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생일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9, 0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 그래서 9일, 19일 포함되고 10일, 20일, 네, 30일 요런 이제 생일, 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면 인동살이 완화가 되고 참고적으로 명화당 처녀보살이 태어난 날짜가 20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실령님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인동살풀이 합동제를 준비하게 하신 계기도 아마도 이런 이제 완화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합동제도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거나 내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면 뭔가 나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에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우리가 이제 병이 걸렸으면 병을 고쳐야지만 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과 그리고 또 무속적으로 이런 빌어서 어떤 살풀이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해서 풀어내야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이런 인동살입니다. 네. 그리고 명칭은 인동살풀이라 칭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합동제에 신청을 해주시면 명화당 처녀보살은 온전히 인동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있는 천살, 만살, 나쁜 살은 그날 낱낱이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신청하신 분 한 분 한 분 다 허수아비에 사주를 적어서 그리고 백살부로 일일이 다 묶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법사님께서 어디에서 사는 누구누구 호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제 백살부로 묶은 허수아비 하나하나씩 다 이제 손으로 짚고 수수팥단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곡 볶은 거 그리고 미나리 오이 당근 그리고 또 이 집에 상문이 꼈다라고 하면 콩나물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조상님들이 멍멍이도 많이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이런 이제 동물에 관한 부정이 꼈다라고 하면 흰죽도 끓여서 물려야 되고 그리고 김치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영 뜨는 대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은 다 채워서
낱낱이 따라들고 묻어들은 일체 부정 그리고 천살만사를 소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마다 각각이 푸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세 번을 풀어라 또 뭐 한 번을 풀어라 그건 이제 다 푸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화당 천녀보살은 한 번을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선택은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네, 한 번을 푸시건 두 번을 푸시건 세 번을 푸시건 여러분들 직성 따라 내 마음 따라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한 번을 푸셔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행동을 하고 삶을 이제 이어가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또 이제 인간들한테 시달리지 않으시려면 인동살을 풀어놓고 또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 안정 몸수 건강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진급하는 부분도 합격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2등 열차를 많이 타요. 내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업에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온다든가 그리고 또한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뭔가 불안함에 떨고 있는 자손들 이런 자손들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 자락에서 분명히 생년월일 중에 태어난 날짜를 음력 생일을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살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고 내 가족 중에 뭐 누구나 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런 나쁜 살이 있는데 이걸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행사는 인동살 뿐만 아니라 천살 만사를 소멸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살풀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신청도 받아서 명화당 천녀보살이 열심히 네 빌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시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쇼크 네 진짜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기피증부터 네 정신장애 마음으로 불안 네 그리고 사회생활 못하고 방에서만 혼자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신 가족분들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행사에 참여해 보신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종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꼭 참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무속은 종교가 아닙니다. 네, 신앙이에요. 토속신앙. 옛날 옛적에 어머니들께서 장독대에 물 떠놓고 천지신명님, 네, 달님, 뭐 다 찾고 빌었잖아요. 그렇듯 옛날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느끼시면 안 되고요. 내 조상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빌다 보시면 여러분들께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뭔가 채워져 가고 아 이래서 빌고 사는구나 느끼실 일이 있습니다. 네, 명화당 천녀보살이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또 무속인의 길을 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제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명화당 천녀보살이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뵙는 모습 그리고 또 직접 와서 저를 보고 아 선생님 직접 뵈니까 더 인상이 좋으시네요. 뭐 이제 이렇듯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늘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천녀보살의 모습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겠고 무속에 관한 이제 퇴색된 그런 모습들을 진짜 많이 벗겨내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정도를 걷는 선생님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벌레와 싸움하면서 기도하고 또 추운 겨울날도 정말 얼굴이 다 얼어 터지는데도 네 열심히 기도하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나쁜 모습보단 누구나 좋은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그만큼 여러분들께도 복이 많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실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요. 내 돈 들여서 행사를 참여하면서 예, 선생님 믿고 할게요. 이 말씀 진짜 좋고요. 그리고 뒤돌아서서도 그 마음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믿고 먹는 약이 약발이 잘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가치에 따라 성불도 빠르고, 그리고 인간인 저는 몰라도 신령님전에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 그만큼이 듬뿍 담겨 있으면 신령님전에서도 서둘러서 여러분들 가중 팔신에 심중에 있는 소원들 하루빨리 도와드릴 겁니다. 네. 명화당 처녀보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동살풀이 행사는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접수를 받는다고 다가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도 정진을 해야 하고, 또 이제 허수아비에 사주 적어서 백살부도 묻고 준비할 게 많아요. 또 이제 명산도 세 군데 기도를 다녀와야 하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은 급한 건 알겠지만 접수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축원문을 다 작성을 해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명산 세 군데를 기도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접수해 주시면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다시 통보를 해드리고요. 조상님들이 이승을 못 떠나고 구천을 떠돌고 있으면 자손들은 힘들어요, 당연히. 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매달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상님들 업을 타고난 자손들, 네, 점을 찍힌 자손들,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은 이 인동살을 잘만 풀고 나면 조상님들의 맺힌 맘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살아가는, 예, 조상님들은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고, 인간 세상 살아가는 자손들은 평지 걸음을 걸을 수가 있고, 맘도 편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 성취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나이에 관한 거, 네. 어려서, 뭐, 연세가 많아서 이런 거 구분 짓지 마세요. 네. 하루를 살건,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네, 본인이 안 푸시면 자손한테도 갈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병은 초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고치는 게 제일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네, 이 행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인동살풀이 합동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합동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가오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전에 발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사람이 살면서 꼭 풀어야 하는 살 중에 한 가지, 네, 인동살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인동살풀이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동살은 태어나신 날짜, 예, 음력 날짜예요. 1, 3, 8에 해당되시는 분들, 1일, 11일, 21일, 3일, 13일, 23일, 그리고 8일, 18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인동살이란 영상을 이제 올리고, 모든 이제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건 아니에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이 날짜에 태어나셔서 인동살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리고 또 겪은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전화가 오셔서, 선생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왜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손들한테는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나쁜 건, 네,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병이 있고, 또 무속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살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풀어내서 낱낱이 제쳐내고, 그리고 이렇게 흉살을 걷어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그 이제 걸음걸음이 분명히 꽃길이 되실 수가 있고, 덜 고생하고 덜 풍파를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동살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인동살풀이 합동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왜 이런 영상을 겁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이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풀어야 되는 흉살.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살면서 다 맘먹고 뜻먹은 대로 세상살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편히 살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일들이 다 소원 성취 했으면 좋겠고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중팔순이 편안하고 몸수가 건강하고 가족들이 화합했으면 좋겠고 다 이건 누구나 가중팔순마다 다 원하는 소원들입니다. 금전으로 소원 이루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부부지간의 화합, 자손들도 결혼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손 점지에 관한 부분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풍파가 없어야 되잖아요. 인간으로 인한 풍파가 없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 간의 시기 질투,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일 없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게 인동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동살이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자, 인동살이 있으신 분이 자손을 낳았을 때이 자손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손이 태어났을 때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나거나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몸수가 잔병 치레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동살이라는 건 조상님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 조상님과 그 기운을 나눠가진 거야. 그래서 이 조상님과 인간, 자손들이 싸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상님들이 자손을 괴롭히러 온 조상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산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우리가 마음은 통해야 되고 동해야 돼요. 서로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근데 이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와서 만져대면 가시손이 되고 뭔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니까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상님들과 기운의 싸움이 생기고 조상님의 업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이 자손 괴롭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묻지 마시고 뭔가 조상님과의 소통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에 어다르고 아다른 게 있긴 한데 조상님들은 자손을 도와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단 도와주시는데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 거고, 이 오해를 풀고, 원하는 걸 해드리면 그만큼 덕이 돌아오고, 그 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서운한 마음이 없겠죠? 네. 자, 인동살이 있으면, 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부부지간에 그런, 이제, 인연법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궁이 약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이별의 공방살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이제 이성 문제로 봤을 때 남녀관계 인연법이 약해요. 아유, 우리 새끼가,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이 나이가 다 찼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가요.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아유. 선생님, 난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우리 남편이랑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면 다른 여자들한테 너무 잘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부 간에, 이성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면, 집안이 편안해야, 안정적인 건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인간관계에 인해서, 직장으로 봤을 때도,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남들이랑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이 시기, 질투, 그리고 잘해주고도 욕먹어야 되고, 그리고 뒤통수 맞거나, 남들한테 배신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아무 별일 아닌 거에도, 남들이 그렇게 나를 씹어, 그리고 생색을 있는 대로 그렇게 내고, 난일 열심히 하고도 무슨 덕이 없어, 그리고 멀쩡히 다니다가도,
직장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한 직장에 들어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 구설 시비스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장에서 적응을 못한다거나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승진이나 진급을 못하고 계속 뒤로 밀려난다.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학생들 시험 보는데, 뭐 취업 시험이나 다뭐 여러 가지 시험은 다 취업 시험, 그리고 수능,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킬게요. 아깝게 떨어지는 거예요. 1점, 2점. 탈뜻탈뜻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1차에서 붙으면 2차에서 떨어지고, 실기에선 붙는데 면접에서 꼭 떨어져.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될 거라고 믿었는데, 예, 안 되는 이유. 뭐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에 관한 건 운도 중요합니다. 관운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인동살이 있으면 나를 자꾸만 운을 깎아먹는 그게 발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아, 정말 맥 빠지는 거죠. 예. 사람은 노력함에 있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네. 세월은 자꾸 가는데, 나이 먹어가는데, 시험 보면 떨어지고, 시험 보면 떨어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인동살 합동제 풀이도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나 주지는 못해요. 네. 시간이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바로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또한,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한, 자, 인동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이런 자손이 있는데, 아, 인동살이 있나? 태어난 날짜에 끝자리에 138이 들어가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장애에는 우울증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기복이 심하다거나, 밖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에서 방에만 우두커니 있고, 그리고 혼자서 생활을 해. 막 이상한 소리를 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귀신이 보인다고 했다가,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에서 이제 폭력적으로 막 변하고 엄마한테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신병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조상님의 조화로 인해서 내 정신 남주고 남의 정신으로 산다. 이 소리도 나와요. 그래서 방에 들어, 가 있어서 컴퓨터를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가족 간의 소통도 없고 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뭘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점점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고 내 나이 또래에 할수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인지, 어른도 몰라봐. 어른을 봐도 욕을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벽을 때린다든가 자해를 한다든가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 마음을 스스로 자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금방 화가 났다가 금방 조용해졌다가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치료를 할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약발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동살 풀이를 하면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느끼는 게 인동살 풀이,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기약만 먹어서 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링겔도 맞아야 되고 엉덩이 주사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이제 합동제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흉살을 풀어내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진짜 살풀이 하면 기진맥진. 이게 고날 하루 고스란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접수를 받고 축원문을 작성을 하고 또 산에 기도를 다니면서 그 집집에 있는 그 힘겨움, 뭔가의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온전히 느끼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진짜. 그거를 이제 미리미리 기도로서 풀어내는 게 훨씬 그 합동제 하는 날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축원문을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하늘에서 신령님이 듣고 계시고 또
출근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외치면 벌써 소통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거저는 없어요. 예, 공짜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금전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제 오셔서 직접 보시고, 예,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쇼츠 영상에 어디 기도 왔어요? 저 이렇게 풀고 뭐 이런 거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왜 올려드리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아, 선생님 노력하시는 거, 아, 그래. 마음의 뿌듯함 느끼실 거 아닙니까? 믿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깝다란 마음 들드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자, 그 인간만만 믿고 사실 적에, 네, 열심히 해서 될것 같으면 힘든 거 없어요. 다 됐어야죠. 그죠? 그래도 노력하고 사셨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면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흉살은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거 진짜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각 집안에 부모자에서 안 풀으셨으면 자손한테로 분명히 내려가요. 네,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푸셔야 자손도 풀린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가족 간에 인동살이 다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은 자손이, 예, 안 풀리는 걸 보고 살아야 되고, 또 자손들은 부모님 자락이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꼴을 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잘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 아니면 뭐 부모님이 계속 몸이 아프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서로 고통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뭔 일이 또 터지고, 하나 해결하면 뭔 일이 터지고, 이 자손이 괜찮으면 저 자손이 괜찮고, 자손이 괜찮으니까 부모님이 문제가 생기고, 부모자가 이별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고, 네. 이런 식의 이제 계속 풍파가, 예, 몰아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살면서, 피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피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한 세월을 살아도 모자란 게 인생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근심에 지쳐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인동살 풀어내시고, 예, 천살만살 다 풀어내시고, 이제는 앞으로는 걸어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시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 천살만살 풀어내겠습니다. 명칭은 이제 인동살풀이 합동제라고 정했지만, 이날은 항상 명화당 처녀보살이 행사 때마다 천살만살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법사님께서 경문에 살풀이경을 넣으시고, 그리고 또 조상님들 오시는 김에 이제 목도 축이시고, 예, 그리고 고품배도 채우시라고 조상님 상도 따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행사 때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여러분들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점점 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합동제로 진행하는데 덕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덕이 없는 걸왜 진행을 합니까? 합동제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하시다 보면 금전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합동제라고 칭을 했고, 집집마다 축원 다 해드리고요. 한분한분살다 쳐내드려요. 허수아비에 사주를 적고, 그리고 백살부로 다 일일이 묶어서 신청하신 분한분한 분마다 다 묵묵히 여러분들로, 예, 신청하신 분들을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참석 못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예, 사주를 다 적어 놓고, 무슨 살, 무슨 살, 네. 예, 여기는 이제 인동살이지만, 인동살도 있고, 도화살도 있고, 화개살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호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도화살, 화개살도 옛날에는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삼재에 드신 분들은 삼재도 잘 막아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애구내살 제쳐달라고, 천살만살 제쳐달라고, 신령님전에, 장군님전에, 신장님전에, 군웅은 신장님도 함량을 쓰실 거고, 다 발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그러니까 신령님 전에서 주신, 예, 능력으로 명화당 처녀보살이 제일 잘하는,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천살만살을 낱낱이 거둬드리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의 능력이 아니라 신령님 원력으로 여러분들과 신령님의 중간,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행사에 참석 못 하더라도 또 이제 궁금하신 점, 그리고 그 행사에 그 자리에 못 오시더라도 한분한분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낱낱이 천살만살을 거둬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거 한번 해서 될까? 아, 이거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은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공들이는데 1%의 도움도 되지가 않습니다. 아, 약은 믿고 드셔야 효과가 그만큼 빠르고, 항상 늘 제가 명화당 처녀보살도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믿는 만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네, 돈 들여서 이왕지사 하시는 거 믿고 하십시오. 네. 자, 이제 신청은 명화당 처녀보살 핸드폰으로 문자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계룡산, 네, 명산이죠. 명기석이 떠다가 집집마다 가가오 여러분들 천살만살 제쳐내고,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소원도 이뤄달라고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은 또 이제 기도 일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기도를 다니는 이유는, 아, 여러분들과의 약속, 그리고 신령님과의 약속, 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또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명화당 처녀보살이 산천산천 다니면서 명기석이 퍼다가 여러분들께도 골고루 나눠드리고자, 네,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신령님과의 이제 소통, 네,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다고 여러분들과 또한 번의 다짐을 외쳐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